안녕하세요. 오늘은 텐트 집들이, 텐들이를 하려고 옷캠 장비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패킹 장비 영상도 찍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옷캠 장비들을 조금씩 사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완성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옷캠 장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텐트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는 뒤에 보이는 요두 가지입니다. 먼저 초대캠용으로 산 카즈미의 뉴 아티카, 그리고 쉘터인 루이지 쉘터,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헬스포츠의 패스빅도 샀었는데 그거는 쓰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처분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요두 개입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캐빈하우스라는 텐트도 최근에 샀거든요. 지금 배송이 오고 있어요. 먼저 요 쉘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쉘터는 고투의 루이지 쉘터입니다. 원래는 여름에 쓰려고 산 쉘터예요. 왜냐면 이 사면뿐만이 아니고 천장 사면까지 전면 개방이 되거든요.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해변에서 타프 대용으로도 쓰더라고요. 저도 여름에 계곡에 가서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저는 최근까지도 겨울에 이 쉘터를 야침 모드로 해서 잘 썼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방염 쉘터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불멍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쉘터 탈까봐 무서워서 한 번도 해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야침 모드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쉘터여서 그라운드 시트가 없지만 이렇게 방수포를 깔면은 야침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수포는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보니까 코스트코랑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요 방수포는 부피가 은근히 커서 넣을 집이 필요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다 있더라고요. 이 방수포 케이스라고 아예 대놓고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에 방수포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 야전 침대는 제가 한참 야전 침대를 갖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헬리녹스의 야전 침대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야전 침대 찾아보니까 거의 무게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네이처 하이크의 야전 침대를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체결하는 게 되게 빡빡했는데 한 두세 번 쓰다 보니까 체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체결만 잘하면 짱짱한 스킨으로 되게 편하게 침대처럼 잘수 있습니다. 이 텐트는 카즈미의 뉴 아티카입니다. 제가 원래 동형 텐트, TP 텐트인 그 헬스포츠의 패스빅이란 텐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텐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잠자는 공간이랑 생활하는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리빙 쉘 텐트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큰 걸로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뉴 아티카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커요. 이너 텐트도 크고 전실도 크거든요. 그래서 4명은 물론이고 6명도 들어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돼서 그 점이 진짜 좋아요. 이 텐트는 치는 방법은 쉽지만 힘이 조금 필요해서 혼자 치기에는 좀 무리고 2명 이상 혹은 여러 명이 갈때 쓰고 있는 텐트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러고 있냐면요. 들어와서 장비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가스난로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있긴 보이시죠? 도저히 추워서 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소개할게요. 집에 가볼게요. 집에서 잠 자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캠핑장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어제 짐만 챙겨서 얼른 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스 충전해서 왔어요.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옷캠 장비마저 소개해 드릴게요. 텐트 내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육각 테이블이에요. 제가 원래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볍기는 했지만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요 육각 테이블을 발견했어요. 이거 캠핑 영상에서도 많이 찍었었는데 무겁긴 진짜 무거워요. 이게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이 가운데 스토브나 화로대를 넣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 가운데서 조리하고 여기서 그냥 놓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면이 다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바로 조리 도구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을 때 진짜 좋은 육각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도 나무 재질로 된 거 그리고 이렇게 철 재질로 된 게 있는데 철 재질이 무겁긴 하지만 닦기가 쉬워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염 걱정 없이 아주 잘 쓰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육각 테이블 사기 전에 원래 있던 딱 하나 있던 테이블이에요. 이게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걸 다 접으면 부피도 되게 적어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리는 3단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잘 썼는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요리를 할 때 여기 앉아서 못해요. 이렇게 옆에서 또 요리를 하고 또 와서 먹고 요리를 하고 먹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육각 테이블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할 때 꼭 필요한 강연 버너도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거는 알리에서 샀어요. 한 5-6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 좋은 강연 버너입니다. 이거는 보관도 되게 용이에요.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산발이 다 이렇게 접히고 이것도 이렇게 접으면은 이 전용통에 쏙 들어가요. 화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샀어요. 바로 화력 분배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강연 버너로 음식을 하면은 이 가운데밖에 열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화력을 분배해주는 화력 분배기입니다. 조리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오목한 부분 그리고 볼록한 부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연 버너 살 때는 꼭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큰 그리드를 올려도 음식이 또 금방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리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크고 두꺼운 전골냄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백패킹에 들고 다니는 그런 작은 스토브에는 이런 무겁거나 큰 조리도구는 어림도 없잖아요. 올려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강연 버너 위에서 이렇게 음식도 많이 해먹었어요. 그리고 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숯불구이를 하거나 불멍을 할 때 쓰는 화로대입니다. 화로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 작은 화로대를 썼었거든요. 근데 숯이나 나무가 되게 적게 들어가고 조리도구를 올렸을 때 면적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큰 조리도구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열에 약한지 고온에서 휘더라고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하나 더 화로대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산 화로대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800도씨에서 나온 화로대인데요. 일단 보면 면적도 크고 뭐 휨 현상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화로대만 가지고 다녀요. 여기에 숯불구이를 할 때 바로 조리도구를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 800도씨에서 이것도 샀어요. 오덕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리들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릴 같은 거 큰 그릴을 올려서 여기서 뭐 닭꼬치 이런 거 해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저는 버너 아니면 화로대를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다녀요. 캠핑하면은 캠프파이어 불멍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 이런 겨울에 꽂은 불멍이잖아요. 그럴 때 장작 요거를 처음에는 장작 박스에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장작 박스가 손잡이가 없기도 하고 박스는 종이니까 물에 또 쉽게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장작도 또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작 가방, 캔버스 가방도 샀어요. 요거는 나인블럭 제품이거든요. 이 캔버스 가방이 왁스를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열성이 있어서 화로대나 불 근처에 가도 이 가방이 쉽게 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치는 세 종류예요. 요거는 소토 라이터, 제가 백패킹 갈 때 주로 들고 다니는 가장 작은 토치고, 이거는 불멍할 때, 숯불구이 할 때 멀리서 쓸 수 있는 큰 토치예요. 이건 코베아 제품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화력 조절을 요 다이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누르면 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대가 길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로대 쓸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이 중간 사이즈의 토치는 제가 캠핑용품점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음식을 구울 때, 바로 앞에서 뭔가 열을 가해야 될때 쓰는 토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토치를 가지고 다닙니다. 의자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캠용 의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노스피크의 플랫 체어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보고 그냥 좀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이게 알루미늄 철제여가지고 되게 가볍거든요. 이렇게 플랫하게 접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캠핑을 가서 제가 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친구를 한명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모양의 의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머리까지 기댈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밥 먹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기대서 풍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순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푹 감싸주고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체어를 너무 사고 싶어서 캠핑용품점으로 달려갔죠. 제가 직접 앉아보고 여러 개 의자 비교해봐서 산 의자입니다. 저는 요즘은 요거를 계속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 의자의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목을 기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베개도 받쳐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개도 따로 샀어요. 윗부분에 베개를 딱 걸어서 누워있잖아요. 그럼 천국. 이 베개는 분리가 되니까 오캠 다닐 때는 따로 베개 안 들고 다니고 요거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의자에도 걸어서 쓰고 잘 때도 베개로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자 가지고 있어요. 오캠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음식을 보관할 통도 커야 되거든요. 원래 집에 뭐 사은품으로 받은 빨간색 하드 케이스의 그런 쿨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용량이 작기도 했고 또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소프트 쿨러, 펠리칸의 소프트 쿨러를 샀거든요. 이게 소프트 쿨러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펠리칸은 워낙 케이스로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이 소프트 쿨러는 하드 쿨러보다 가볍긴 하지만 이 안에 벽 보이시죠? 이 벽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무게는 가볍지만 하드 쿨러만큼 모양이 유지되고 그리고 보행력이 정말 좋아요. 이런 소프트 쿨러는 뭐 지퍼로 물이 샐 수도 있고 하잖아요. 누수 방지 지퍼예요. 딱 봐도 엄청 견고해 보이죠? 그래서 소프트 쿨러는 이 펠리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쿨러 하나로는 음식과 술을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쿨러를 하나 더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캠은 전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냉장고를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냉장고는 캠핑용 냉장고라고 치면 많이 나오고 또 가성비도 좋은 알피쿨 제품입니다. 이 냉장고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안에 용량도 진짜 크거든요. 이 냉장고를 사고 아, 좀 오버가 아닌가? 거의 집을 옮겨오는 수준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쿨러는 아이스팩을 많이 넣어야지만 보행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용량이 훨씬 더 커진 느낌이에요, 쿨러보다. 이 알피쿨 냉장고도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을 하다 보면은 자잘한 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관할 폴딩 박스도 샀습니다. 이 폴딩 박스는 미니멀 웍스의 폴딩 박스예요. 제가 살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나와서 하나씩 사봤어요. 저는 캠핑 장비들이 엄청 많긴 하지만 감성 캠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무 테이블이나 나무 식기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폴딩 박스는 좀 예쁜 걸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발견한 미니멀 웍스의 폴딩 박스입니다. 요 위에 나무 상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판을 그냥 간이 테이블, 세컨 테이블 용으로 쓰기도 해요. 이 폴딩 박스의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앞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이 열리지 않으면 물건을 이 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필요할 때 앞을 열어서 쓸수 있으니까 이 점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캠핑을 매주 다니다 보니까 점점 필요한 게 늘어서 결국은 식기거리까지 사게 됐어요. 이 식기거리는 그냥 알리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식기를 거는 이 고리도 그냥 알리에서 샀어요. 매번 통에 넣은 식기들을 꺼내서 빼고 쓰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이 식기거리를 사용해 놓으면은 뭐 인테리어도 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렴한 걸로 하나 구입했거든요. 필요한 것들, 자주 쓰는 것들 걸어놓고 사용하니까 또 편리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설거지통.
설거지를 한번 할 때 이 많은 식기들을 한 손에 가지고 가서 설거지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거지통도 샀습니다. 많은 식기들을 넣을 수가 있고 이 옆쪽에는 세제랑 뭐 수세미를 넣을 수 있는 작은 미니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무장갑, 수세미 보관 중이에요. 한쪽 면이 메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한 직후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 설거지통을 이렇게 거꾸로 뭐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금방 또 물기가 빠져서 깨끗한 식기를 다음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캠핑 장비들을 소개해드렸지만 동기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난로입니다. 난로를 살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등유난로도 있고 팬히터도 있고 가스난로도 있고 화목난로도 있는데 우선 화목난로는 관리가 되게 불편하대요. 그리고 계속 나무를 떼줘야 되니까 그게 또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목난로는 일단 탈락시켰고 팬히터는 사용하기는 편한데 너무 건조하대요. 근데 저는 워낙 건조한 피부라서 팬히터도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한 게 등유난로와 이 가스난로거든요. 등유난로는 예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등유난로의 치명적인 단점은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난로를 뗄 때 기름 냄새가 심하고 또 차에도 기름을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도 기름 냄새가 밸 수가 있대요. 그게 저한테는 좀 치명적 단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게 이 가스난로입니다. 가스난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좀 뭔가 옛날 교실에서 볼 법한 그런 안 예쁜 모양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가서는 예뻤고 화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철망을 떼면은 이 위에 바로 음식도 얹어서 먹을 수 있고 밤새 진짜 덥게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단점을 하나 발견해버렸어요. 가스난로는 그 가스통에 있는 가스를 다 쓰지 않아도 다시 충전을 하려면 그 가스통 전부 채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 등유난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필요한 만큼만 충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가스통은 통 자체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가스가 좀 남아있어도 전체 그 가스통 분량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난로와 함께 쓰는 서큘레이터, 크레모아 서큘레이터예요. 원래 이 서큘레이터는 여름에는 선풍기로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 이 크레모아 서큘레이터를 선풍기로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겨울에 가스난로 위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열기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열기를 조금 옆으로 퍼지게 해주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돔 텐트나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서큘레이터로 열기를 고루 퍼뜨릴 수 있지만 큰 리빙쉘 텐트, 이런 뉴 아티카 같은 텐트에는 이 서큘레이터로는 열기가 충분히 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캠핑용품점에서 산 실링팬입니다. 이 실링팬은 열기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대요. 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곧 초대캠을 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이너 텐트에서도 재우고 저는 또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스난로를 밑에 두고 실링팬도 켜놓고 서큘레이터도 켜놓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따뜻하게 지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맥시멀 캠퍼한테는 이 릴선도 필수예요. 물론 이 콘센트가 많이 필요해서 릴선을 쓰기도 하지만 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배선반이 진짜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선반을 사용하려면 이 릴선이 필수예요. 이게 지금 20m짜리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걸 보니까 뭐 10m짜리, 30m짜리 있던데 그래도 넉넉하게 쓰시려면은 20m짜리를 추천합니다. 모양도 예쁘죠? 이게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저는 초코색 같은 요 릴선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너 텐트. 이 초대캠용으로 산 뉴 아티카는 이너도 진짜 커요. 요 세로로 두고 이렇게 누우면은 4명? 성인 4명 정도까지 가능하고 167cm 기준 섰을 때 딱 정수리가 천장에 닿는 정도. 전실은 되게 높았거든요, 천장이. 근데 확실히 이너 텐트는 좀 낮아지다 보니까 정수리는 위에 닿네요. 그래도 공간감은 되게 넓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이너 텐트에서 그냥 잘 수 없잖아요. 이 밑에 바닥 공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캠핑 용품점에서 이 뉴 아티카 이너 텐트에 맞게 산 발포 매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돗자리 같은 재질이거든요. 조금 돗자리보다 두꺼운 재질? 이런 발포 매트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에어 매트,
요것도 샀어요. 원래 백패킹 다닐 때는 1인용 발포매트나 에어매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뉴 아티카는 그런 1인용 사용하기에는 이 공간을 너무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축 매트도 캠핑용품점에서 샀어요. 고투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1인용 에어매트보다 바람 넣고 빼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부피는 크지만 바람 넣고 빼는 게 용이해서 저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야심작, 전기 장판입니다. 원래 전기 장판까지는 안 사려고 했었어요. 너무 아웃도어에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근데 큰 텐트를 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침낭에 이렇게 우겨져서 몸을 넣으면은 그게 또 싫더라고요. 그럼 백패킹에서 충분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캠핑은 크게 다니자, 편하게 다니자,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 전기장판도 결국 이번 겨울에 사버렸어요. 이 전기장판의 또 특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피가 진짜 작다는 거. 원래 이 제품은 1인용 전기장판으로 유명해요. 부피가 작아서. 근데 저는 큰 텐트에 사용하니까 2인용을 샀거든요. 근데도 접었을 때 부피가 이 정도. 다른 분들 보니까 보통 집에 있는 전기장판 들고 오시잖아요. 그거를 또 압축팩에 넣어서 압축해서 그렇게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캠핑용으로 나오는 전기장판이어서 그런지 부피도 되게 신경 썼어요. 동계 캠핑 추워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는 저 가스난로와 전기장판의 조합이면은 영하 10도까지도 충분히 따뜻한 동계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무슨 가스난로랑 전기장판 판매원 같죠? 근데 그만큼 따뜻한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 전기장판도 꿀템, 저의 야심작이에요. 딱 봐도 맥시멀하죠? 이거는 전기장판을 샀으니 안살수 없게 된 캠핑 이불입니다. 물론 집에 있는 이불을 들고 와도 되긴 해요. 근데 뭐 캠핑용 장판, 캠핑용 이불은 또 디테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이불은 펼쳤을 때 버클이 있어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버클을 채우고 요 집에 넣으면은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패드 하나, 이불 하나 이렇게 샀어요. 이 캠핑 이불이 간절기용도 나오고 동계용도 나오는데 저는 간절기에는 그냥 이마트에서 얇은 이불 샀어요. 그게 이제 이마트 국민 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절기에는 그걸 쓸 거고 동계용은 요걸 샀습니다. 동계 이불은 전기장판이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캠 할때요 캠핑 이불과 전기장판을 또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줄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랑 오캠 장비들 다 가지고 와서 1박 2일로 밤낮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캠핑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제 장비들이 완벽하다거나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봐 주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텐트 하나 더 샀어요. 지금 배송이 오고 있어요. 다음 캠핑에는 새 텐트랑 이 오캠 장비들 또 바리바리 싸들고 더 좋은 곳에서 캠핑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